제가 실제로 경험담이에요, 경험담. 제가 처음에 정말 놀랐던 게 무슨 이제 보고서 결제를 받으러 왔어요. 제가 처음에 여기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유, 히, 운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. 가지고 왔으니까 정신 나갔냐? 뻥 같죠? 완전 팩트. 이 기록이라는 게 우리 이제 기록하면은 뭐 기록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이제 법에서 기록이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고요. 옛날에 여러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뉴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록이 뭐 수레 뭐 수십 개다. 기록은 진짜 말 그대로 물체예요, 물체.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리면요, 당사자들이 여러 서면을 내요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송곳으로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검정 노끈으로 그걸 묶어요. 그래서 한 요 정도 두께로 만들어요. 그걸 기록이라고 그래요. 그게 판사 책상에 딱 올려져 있어요. 그럼 판사는 그거 보고서 재판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전자소송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돼요, 법원도. 만들면 안 되고 다 파일로 해야 돼. 근데 이제 헬베트는 이제 그런 거 옛날에 맨날 종이로 봤단 말이야. 저도 그 사람 중에 일종이에요. 저는 이제 뭐 헬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서 종이로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로펌에 있을 때도 여기는 이제 진짜 헬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사 헬베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MG. 이분이 있었거든요. 여기는 가면은 막 쓰레기통이야. 막 기록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겁나게 많아. 여기 가면은 맨날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 봐요. 여기 이사 갔어요? 어, 봐요. 아무것도 없어, 거기는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이분은 다 태블릿. 어, 겁나 멋있어. 종이를 쓰지 않아. 진짜 진정한 페이퍼리스. 이게 법원에서도 이제 그걸 바라고 있긴 한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. 이 사람들 다 죽어요. 근데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는 안 돼, 그거. 공무원도 마찬가지야. 제가 실제로 경험담이에요, 경험담. 제가 처음에 정말 놀랐던 게 무슨 이제 보고서 결제를 받으러 왔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한. 처음에 쓴 사람이고 여기서는 이제 국장 그리고 뭐 실장 그리고 마지막에 청장. 이런 식이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여기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유, 히, 운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. 가지고 왔으니까 정신 나갔냐? 왜 이렇게 이름이 커? 그러는 거예요. 뭔 소리지? 아니 보니까 이게 이름이 얘 이름은 작아야 돼. 수줍어야 돼. 이렇게. 이렇게 써야 돼. 유, 히, 운 이렇게 써야 돼. 전 작은 존재입니다. 이렇게 써야 돼요.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국장이 이제 이 정도 쓸 수 있어. 국장 이 정도 쓸 수 있어. 그럼 그 다음에 실장은 실장 자기 이름 쓰겠죠?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마지막에 청장. 아, 이 맛에 청장 하는 거야, 이 맛에. 그러면 딱 물리적으로 드러나. 힘이 차이가 느껴지시나? 이게 뻥 이렇게 나요. 뻥 같죠? 완전 팩트예요.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은 자기 이름을 매우 수줍게 쓰셔야 돼요. 난 근데 처음에 몰라. 나는 이 칸이 주어졌으니까 이 칸에 보기 좋게 오히려 큰 글씨. 아니 당신들 할배들이라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글씨 크게 써줬더니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썼잖아요.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.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. 요 모양이.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시면 딱 봐봐요. 멋지게 여기 나올 거예요. 여기. 그럼 여기는 이제 약간 칸을 벗어나야 돼. 그게 간지야. 약간 벗어나. 그런 얘기를 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. 올라와 있으니까 막 댓글이 다는 거예요. 언제적 공무원 얘긴가요? 요새는 다 전자 결제하는데 팍팍 이런 얘기하는 거야. 전자를 해가지고 클릭 클릭해서 하는데.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박 댓글. 야 우리 때도 전자 결제 있었어. 내가 아무리 옛날 전자 결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.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 아저씨들 다 죽어야 종이 없어진다고. 안 없어져요. 안 없어져. 이게 전자 결제는 전자 결제고 종이 들고 와서 결제 받은 다음에 종이 결제가 다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결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야. 그래서 그 얘기 쓰는 놈들이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거야.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데 있거나 MG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신세대 상관들을 둔 곳이고 보통은 이제 뭐 전자 결제 필요 없어. 이분들은 종이 가져와야 돼. 종이.